자, 오늘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방태훈 키퍼, 수비의 조진세, 양준범, 강현석, 우디고, 허리의 허민호, 전방에 이석찬, 이대훈, 한승우, 이준희, 최전방 류은규 선수입니다. 창단 이후에 첫 직관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의 심리적인 조금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네. 오늘 또 새로 오디션을 통과한 선수들의 데뷔전이거든요. 네. 오늘 데뷔전에도 두 선수, 이준희하고 우디고 차일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선수들 적당하게 너무 흥분하지 않고 기량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어쩌다 뉴벤져스의 선축으로 시작되는 전반전입니다. 아, 예, 가슴 떨립니다, 진짜.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3,000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뉴벤져스와 금촌축구회의 대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쩌다 뉴벤져스 선수들 정말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긴장하지 않고 좀 좋은 경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슛이 나왔는데요. 네, 내줘! 방태훈 키퍼가 쳐냈어요 지금. 시작하자마자 몰아붙이는 금촌 축구회인데요. 좋아 좋아 바짝하자 바짝하자. 굿 굿. 긴장했지 애들. 이 팀 압박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압박 대처하자. 압박 굿, 대처. 굿, 좋아 좋아 좋아. 보고 이런 거 보고 흘려도 돼. 한 명씩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아, 금촌축구회는 본인들이 반드시 이기겠다. 초반 10분 동안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그럼 10분 동안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아래로, 아래로. 자, 지금 세트피스 조심해야 돼요. 코너킥 올라갑니다. 휘로 갑니다. 방태훈 키퍼 키를 넘어갔습니다. 방태훈 골키퍼가 정말 잘 터치를 해냈어요. 네. 초반은 중요하네요. 네, 그번에 박훈 선수인데요. 아, 대학 선출답게 슈팅이 그냥 골문 안으로 빨리 들어갈 뻔했어요. 확실히 오늘 경기 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다시 코너킥입니다. 금촌 축구회 초반 조심해야 돼요. 네. 똑같이 잡아, 똑같이 잡아. 뒤쪽 강한 사람, 뒤쪽 강한 사람 착해, 뒤쪽 강한 사람 착해. 상대는 지금 왼쪽과 오른쪽 코너킥을 한 차례 갖고 오는데 아, 좀 달라요. 네, 이번엔 낮게 줍니다. 야, 두 번 연속 예 위기를 넘겼습니다. 자, 쭉 밀고 나오는데 이석찬이 걷어냈고 자 전방으로 갑니다. 그렇죠. 아, 우리 이준희 새로운 멤버죠. 그렇습니다. 빨리 했어. 우리 허민호 선수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오랜만에 올라오잖아요. 거의 한 11개월 만에 복귀를 했어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우디 선수가 그 자리에 가고 네. 허민호 선수를 그쪽으로 가동시켜 봅니다. 네. 확실히 안정환 감독이 여러 포지션을 좀 시험 가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오른쪽 큰 변화가 있는데 우디구가 볼 잡았습니다. 전방 패스. 민구 민구 민구. 오른쪽이 어떻게 풀리느냐예요, 진짜 우리는. 네. 우디 그리고 이준희 라인. 그렇죠. 자, 금촌 축구회는 우선 기본적으로 수비를 안정감을 가지고 가면서 딱 빌드업을 통해서 전방 가죠. 네, 리운규가 뺏어서 오른쪽 이준입니다. 준희야! 준희야! 나이스! 가자! 자! 이준입니다. 이준이 자, 반대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됐어요! 계속! 좋아요. 다시 슛. 아이고야. 나이스 트라이. 자, 이준희 선수로부터 출발하는 이 공격이. 여기서 한승우가 지금 두 명을 잘 이겨냈고, 아, 이거는 지금 류은규 선수답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공규야, 그거를 그렇게 되냐. 자, 우리가 관중 없이 하다가 처음 관중 있는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약간 들뜰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차분해야 됩니다. 자, 진짜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네. 아깝게 저 흘러갔어요, 그냥. 나와. 내 거. 예. 자, 측면으로 이대훈. 이석찬.
밀어줍니다. 자, 리온규 돌파, 수비가 따라갑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32번의 김성일 선수입니다. 32번 상대 선수지만 김성일 선수 빠르네요. 됐어. 아! 자, 가운데. 자, 한승우. 한승우 밀어주고 올려줍니다. 이대훈입니다. 이대훈 힐패스. 아, 한승우 슈팅 날리기 전에. 자, 중간에서 커트. 자, 허민호. 헤이! 좋아요. 갑니다. 됐어요. 자, 슈팅 가도 돼요. 슈팅 가도 돼요. 큐! 자, 슈팅을 진짜 때려봅니다. 네. 예, 이준이. 확실히 이준 선수 체력 컨디션이 워낙 좋고, 아, 오늘도 지금 정말 시작하자마자 지금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 자신감이 있대요. 진짜. 아니, 허민호 코치님 센스 너무 좋은데? 방금도 너무 잘 흘렸고. 코치님 너무 잘 보여. 야, 난리 나는데? 아니, 그냥 체력이 좋은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공을 잘 차시네. 이준희 선수에 대한 기대를 안정환 감독이 많이 하는 게요. 기량도 기량인데 피지컬적으로 아주 좋아졌어요. 네. 확실히 어깨 부상 이후로 뭐 재활을 더 잘한 것 같아요. 네. 슈팅의 강도도 상당히 세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디구가 앞으로 그러나 중간에 끊깁니다. 금천 축구회. 자, 볼 잡아서 빠르게 연결합니다. 야, 금천 잘합니다. 축구. 네. 자, 태클로 걷어내고 있는 강현석. 확실히 강현석 선수 뭐 부지런하죠. 네, 좌우측 가리지 않고 뒤 커버 능력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스로인 공격이. 자, 자, 접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슛. 아, 첫 실점입니다. 아, 선제골을 먹네요. 네. 아, 침착하네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한민구 선수가 침착하게. 네, 신동성 선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골을 넣었고요. 그렇죠. 한민구 어시스트 신동성의 골입니다. 괜찮아. 기회 많았어. 뭐 어리부리하냐? 너무 한 번에 먹었어. 아, 이게 초반에 어떻게 경기가 풀려갔느냐는 이제 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아, 좀 안 좋은 시나리오가 돌아가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또 류용규 선수의 정말 좋은 찬스가 지금 좀 아쉽죠. 네. 그러나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승부에서 네. 또 참맛은 역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기대를 해봐야죠. 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기세가 오르니까요, 상대방. 네. 자, 한승우 밀어주고. 아, 침착합니다. 네, 이대훈 다시 볼 뺏어냅니다. 좋아요. 이준희. 이준희 돌파, 시도. 이윤규 돌아서서. 자, 끌고 갑니다. 패스가 한 템포 좀 늦는데요. 아, 한 템포만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들어요. 지금도, 퍼스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 갔어도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자, 드리블이 아주 좋습니다. 다시 가운데 복판. 좋아요. 이대훈. 펴줘. 자, 이대훈이 볼 끌고 나갑니다. 뒤로. 우디고. 자, 여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준희 선수가 움직임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압박이 좋은데요. 차근차근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 네. 됐어요. 자, 풀렸어요. 됐어요. 가운데로 갑니다. 반대쪽 공간이 있습니다. 안 되셔야죠. 창도 비었어요. 네, 조진세. 이대훈 잘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이대훈 빠져들어갑니다. 이대훈, 그러나. 네, 32번의 김성일 선수가 수비 참 잘하네요. 굴착기 기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네. 굴착기 힘이 있잖아요, 원래. 네. 네. 자꾸 빠릅니다, 저 선수. 네. 자, 뒷공간 바로 들어갑니다. 또 위험합니다. 박훈입니다, 박훈.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박훈 슛! 6탄 방어, 우디고. 지금은 우디고 선수가 9번에 박훈 선수 돌아가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순간 놓쳤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 따라가서 경기했습니다. 네. 와! 하나 막았다, 우디고.
아, 우디, 우디 하나 했다 그래, 다이 아. 야, 야, 왜 이러냐, 오늘. 지금 보니까 박훈, 신동성, 한민구 세 사람 예, 경기해야 되겠습니다. 박훈, 신동성 이쪽 라인이 하필이면은 우리 또 새로 들어온 우디고 쪽이에요. 네. 아, 상대가 강한 쪽에 우리가 우디고 좀 엄청 잘해야 되겠어요. 보자, 보자, 보자. 집중하자, 집중. 자, 뒤로 옵니다. 아, 또 실점합니다. 두 번째 골입니다. 이번에는 한민구 같은데요, 한민구. 사실 지금 박훈 선수가 킥력도 좋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쳐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 지금 킥력 좋죠. 궤적도 아주 훌륭하고요. 뒤로 돌아나가는 지금 네, 우디 선수가 뒤로 돌아가는 선수를 못 봤어요. 네. 앞쪽에만 신경을 썼다가 그렇죠. 그쵸? 아 미안 미안 내 거 내 거 미안 미안 미안. 헤이 헤이 뉴맨 뉴맨. 집중해, 집중해. 괜찮아, 해. 아직 시간 많아, 유배. 전반이야, 전반. 야, 10분 만에 두 골을 먹었어. 아, 이제 7대0 가자. 7대0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박훈, 신동성, 한민구. 예, 요 세 선수가 지금 공격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선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시작한 지 10분 만에 두 골을 먹었거든요. 네. 원래 우리 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0대2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직관 경기 예전에 할 때도 네. 결과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것도 좀 위험해요. 아, 이것도 좀 위험해요. 네. 지금, 이것도. 나온 거 보고. 재치 있습니다. 예, 한민구. 아, 승희야, 미안, 승희 미안, 미안. 저쪽이 19번 하나가 빠른 거지? 누가 빠른 거야?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9번 하고, 9번 하고 있어. 9번 하고, 19번 하고. 준범아! 구리의 일격을 두 방을 지금 먹어가지고요. 아, 우리 안정환 감독도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가지고 와. 조진세. 맞아. 아, 또 몸싸움에 밀립니다. 지금 흐름 탔어요, 상대는. 네. 자, 가운데 주장 한민구. 그렇죠, 이럴수록 더 압박하고, 그렇죠? 네. 몸을 많이 좀 써줘야 돼요. 우리 선수들 많이 뛰어줘야 돼요. 발걸음 무거워지거든요. 네. 자, 상대는 지금 후방에서 급할 게 없죠. 볼을 돌리면서 우리 선수들을 좀 더 나오게끔 만들고 있고요. 네. 우리 선수들 여기서 타이밍 좀 있게 좀 빠르게 압박을 한번 가도 돼요. 자, 지금 두 골이 그렇죠. 나왔는데 아직 전반전 반도 안 지났습니다. 너무 쉽게 나오는데요. 자, 측면으로 다시 돌파합니다. 네, 계속 저쪽 왼쪽을 노립니다. 아, 또 뚫렸어요. 아, 돌파가 됐습니다. 우디 돌파가 됐어요. 네. 아, 예. 자, 오늘 뉴벤져스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우디고. 야, 우디 진짜 첫 신고식을 힘들게 치르네요. 네. 종호, 네. 진짜 네. 빨리 준비해. 이 저 박훈 선수가 대학까지 선출을 했거든요. 자, 다시 코너킥. 아... 됐고. 자, 코너킥 아까 세트피스에서 우리가 네. 실점을 했었거든요. 계속 좀 볼이 조금 더 길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좀 더 어떻게 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 쉬어져 갑니다. 우물쭈물, 우물쭈물. 안 돼, 안 돼요. 걷어내야죠. 네, 자, 뒤로 이석찬 찍어 차줍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가 모든 게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좀 불안했어요. 네. 파주 금천축구회를 응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뉴벤져스 보러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예. 과연 침착하게 우리의 페이스로 할 수 있을지. 조진세, 주고. 자, 이석찬. 자, 찬스예요. 자, 줘야 돼요. 자, 밀어줍니다. 이은규. 자, 그래요. 뚫렸습니다. 어사이드 아니야. 이석찬 돌파. 자, 자 반대쪽에 두 명. 이석찬. 좋아요. 그래, 가해전. 갑니다. 드리블을 좀 길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서 안타까운 공격이 그냥 무산됩니다. 네. 이석찬 선수는 네. 수비가 내 유니폼을 잡아당겼다. 어필을 계속 하고 네, 있죠. 이런 어필을 했습니다만은. 저 정도는 그냥 잡거든요, 보통. 네. 네. 아 그래도 우리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자 침착하게 하면 충분히 우리 괜찮습니다. 네. 자 우디고.
됐어요. 한승우. 가야죠. 그렇죠. 발 빠른 이준입니다. 이준이 골프에 들어갑니다. 단독 찬스. 이준이 슛. 오케이. 이준이. 오케이 오케이. 유벤져스 입단 첫 골입니다. 지금은 패스 기가 막혔고 네. 확실히 골키퍼가 나오다 말고 바로 이준희 때 1대1 맞았는데 여기서 이준희가 침착하게 따라가자. 쿠패스. 따라갈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해보자. 실수 줄일게. 더 둘까? 네, 좀 더. 보시죠. 좀. 아니, 다음 주부터 이제 시합해야 되니까 맞춰야지. 이지 선수 골 결정력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아, 전반전 15분에 만회 골이 나왔습니다. 1대2가 됐습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이 폭발적인 게 류용규라든지 이석찬 선수 있었는데 이준희 선수는 그를 능가하는 네. 아, 업그레이드 이준희가 돼서 왔으니까요. 뉴벤저스 이제 확실한 공격 무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중간에 카트. 그렇죠. 사기 올라갑니다. 이대훈 좋아요. 그렇죠. 조진세 헤딩으로. 됐어요 또. 이석찬. 손샷. 자, 수비가 에어쌉니다. 이석찬 몸싸움. 네. 몸싸움 줘야죠. 자, 버팅기면서 허밀로. 그렇죠, 좋아요. 튕겨져 나갔습니다. 야.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헤딩. 아, 경기 이제 재밌어지는데요. 막은 게 김성일 선수예요. 네. 역시. 이제 불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이제 미드필드 싸움이 치열해졌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네. 골 많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양쪽 팀 다 공격 위주예요. 자, 측면에서 아, 조심해 박훈 선수입니다. 네, 중앙에 또 신동성이 있거든요. 신동성 잡고 뒤에서 슛! 네, 이 세 사람이 당합니다. 한민구의 골입니다. 결국에는 박훈, 신동성, 한민구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금천축구에는요, 99% 왼쪽 공격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우디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종호하고 김진자 선수를 빠르게 워밍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벌써 두 골째입니다. 네. 네, 3대1. 발 빠르게 교체하죠, 네. 지금. 지금 전반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진세를 교체합니다. 네. 조진세 자리에 최종호 선수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 우디고 선수를 빼주고 허민호 선수가 이제 우디고 선수 자리로. 미안해. 그렇죠. 네. 우리 김진자 선수가 감사합니다. 이제 미드필드로. 원래 포지션으로 갑니다. 네. 많이 빠르게 한번 바깥으로 나갔어요. 잘했어, 아이스. 우리 잘하지? 잘했어. 빡세. 좋습니다. 수고했어. 죄송합니다. 자, 그동안 발 맞춰왔던 그 플레이를 합니다. 올라가. 진짜! 민아야! 간다! 아, 근데 상대가 잘하네요. 공격만큼은 양쪽 팀 다 볼만합니다. 자, 오늘 난타전입니다. 때려! 홍수야, 뒤에! 야, 서로 사인이 맞질 않았습니다.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석찬 선수가 생각이 많아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할 거면 빨리 하고 그렇죠. 네, 상대에게 줄 거면, 우리 동료에게 줄 거면 빠르게 또 패스하고 자, 이준이 한번 또 속도 내야죠. 이준이 돌파. 실은 걸었어. 이준이 돌파합니다. 자, 올라가야 돼. 자, 반대쪽 꺾어줍니다. 뒤에서 이석찬.
높이 또 높이자. 대훈아 가자. 세거발 세거발. 나이스. 승우야 놔줘 놔줘 놔줘. 형, 형. 진짜. 자 다시 뉴벤져스의 공격입니다. 김진짜 들어가고 아, 가운데 세이. 이석찬.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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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자 수비가 걷어냅니다. 이준희가 따라갑니다. 한승우 머리. 준희야 준희야. 자 볼 잡고 헤이. 김진짜 밀어주고 업사이드 아닙니다. 미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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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뒤로 뒤로 이석찬. 아이고야. 골키퍼 정면입니다. 와 이거 희한하네. 몇 개냐? 세 개야 지금. 헤이 헤이. 골키퍼 정면입니다. 와 이거 희한하네. 아니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몇 거야? 여기도 있어 승우야 여기도 있어. 에이 너. 자 다시 측면 돌고 갑니다. 준이 뛴다. 준이 뛴다. 준이 뛴다. 오 좋아 좋아. 좋아 네네네. 뛰어 뛰어 뛰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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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준이야 덧쳐. 또. 봤어요. 아까워. 아까워. 준이야 옆에 주면 돼. 준이야 옆에 줘야 돼. 야 이번엔 이준희 선수가 쓱 보니까 이석찬이거든요. 네. 그냥 안 주고 때렸네요. 자세가 조금 높았습니다. 이준희. 커커. 커커라. 아 확실하게 지금 공격적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 득점에 가야 됩니다.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네. 아 우리 선수들 지금 좀만 침착하면 돼요. 네. 특히 석찬이 좀만 한 골만 들어가면 돼요. 아, 이석찬. 이석찬 선수 한 골만. 터져줘야 되는데요 빠르게. 네. 자 신동성. 또 이 두 선수죠. 자, 박군에게 갑니다. 아, 예. 네, 박군 신동성 한민구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가운데 한민구입니다. 사이 사이 중도다. 돌아서는 한 명. 아, 위험해요. 가운데 또 위험해요. 업사이드 반칙입니다. 아 그래도 초반과는 달리 우리 원래 그 포백이 들어오니까 아 그래도 안정감을 찾습니다. 자 야! 전반전 끝나기 전에 우리가 두 골 차 너무 많아요. 최종호 굿 패스입니다. 리은규. 자 이석찬 돌아 들어가고 반대쪽 길게 가요. 한승우. 됐다. 이석찬. 네 개. 석찬이야 또. 또 석찬이야? 아까 김남일, 김남일 코치는 이랬어. 네 개째 날렸다고. 오늘? 어. 석찬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너무 많이 날렸네. 석찬이 수비하면 잘할 것 같아. 석찬이 원래 센터백 목적인가 원래? 아 우리 질라뽕! 큰일 났네 이거. 아 이석찬에게 기회가 많이 옵니다. 야 석찬이 확실히 예. 아 문전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위치적인 위치 선정은 너무 좋은데 네. 마무리가 너무 아쉬워요. 아 우리 저 예 조원희 위원도 너무 저 이석찬 선수 몰아붙이지 마요. 예 더 주눅 들겠어요. 1-3으로 두 골 밀리고 있는 뉴벤져스. 파주 조기축구 최강팀 금촌축구회를 상대로 뉴벤져스가 고전하고 있는 전반전. 자 집중 좀만 하면 들어가겠다 석찬아. 조금만 하면 들어가겠다 들어가겠어. 수비 좋다. 갑자기 안정 찾고 있어. 볼. 모이자. 뉴벤져스 화이팅. 문상 화이팅. 예, 자 아무나 길게 갑니다. 어 한민구 쪽입니다. 자, 헤딩으로. 아. 코치님 나이스. 자 측면으로 연결. 한승우. 자 몸싸움. 예. 어 수비도 좋은데요. 금전축구예요. 어, 지금 보세요. 야 대단합니다. 아, 자 없어 패스. 버려. 좋은 팀이에요. 맞아요. 네. 오야 잘해. 개인기도 좋아. 이봐 잘한다니까. 와, 잘한다니까. 잘한다니까. 와 너무 잘한다. 자, 측면으로 그렇죠. 최정우. 하나 넣어야 돼요.
하나만요. 자, 이제 전반전 막판입니다. 자, 다시 뉴벤져스 이석찬 꺾어줍니다. 좋아요. 헤딩. 자, 걷어내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최정우. 좋다. 자, 이렇게 주고 류은규 뒤로 패스. 아, 수비가 너무 촘촘해요, 지금. 김진자. 오른쪽 공략. 아, 잘 풀었어요. 아니, 공간이 있습니다. 업사이드 아닙니다. 이준이 안쪽으로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아, 지금 너무 잘 넣어줬어요, 이준이. 아, 예. 자, 이준이가 한 골, 한 개 어시스트. 한승우의 만의 골. 아, 와서 큰 역할을 합니다, 이준이 선수. 계속 들어가다니까 저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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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쟤는 우리 좋다 하면 잡으면. 야, 석찬아, 너 비디오 봤지? 네가 먼저 잡았어. 얘 오고 있잖아. 오고 있잖아. 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 왜 접니? 야, 얘 얘가 더 뒤에 있었지.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더 쳐야 됩니다. 안으로 쳐야지. 걸리면 페널티킥 아니야. 무조건 안으로 쳐야지, 골대 쪽으로. 근데 네가 가다가 잘못 친 것도 있는데 치다가 얘가 오는 기다리 왜 얘 기다려? 왜 기다린 거야? 접으려고? 접으려고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지, 안으로 치고 들어가야지. 못 건진다니까? 건드리면 페널티킥이야. 여기 뚫고 가면 그냥 너 1대1이야. 골키퍼하고 밀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올려줘도 되고. 예. 찬스 너 많이 놓쳤다잉. 예.